참치 효능과 부작용. 참치는 농머목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은 가늘고 길고 옆으로 납작합니다. 등 쪽은 회색을 띤 푸른색이며 배 쪽은 은백색으로 금속성 광택을 띠고 있습니다. 참치는 기름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소하면서 부드럽고 감칠맛을 내는 생선입니다. 생선에도 일품이지만 구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다른 고기와는 달리 영양가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발달. 참치 효능으로 두뇌 발달이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의 일종인 참치에는 DHA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을 도와주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항산화 효과. 참치 효능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참치에는 셀레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치 한 마리에는 하루 셀레늄 권장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능을 도와줍니다. 참치를 꾸준히 드셔주시면 활성산소를 줄여주며 세포의 노화를 더디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피로회복과 빈혈 예방. 참치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적혈구를 재생시켜주는 비타민입니다.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산소 공급을 도와주며 피로감을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피로에 지치신 분들과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참치를 많이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눈 건강. 참치는 눈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참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야맹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 참치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칼슘은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도와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어르신분들과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칼슘이 풍부한 참치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참치에는 포화지방산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내에서 배출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참치에 함유된 오메가3은 열에 아주 약한 특성이 있으며 가열했을 때 변성이 된 지방 및 단백질은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거나 평소에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참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지방 성분이 많아 과다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